프로덕트 넘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노턴인지를 제가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면 이 어깨 라인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 얼라인먼트를 어깨, 허리, 무릎, 선을 목표 라인으로 이렇게 맞추잖아요. 이 대부분 이 어드레스를 하고 이 어드레스를 흐트리면은 원위치로 잘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 선수들 어드레스를 보면은 에이밍을 이렇게 잡을 때 페이스면을 먼저 목표 쪽으로 이렇게 조준하고 몸 라인, 특히 어깨 라인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이 어깨 라인을 잡으면 거의 그대로 있어요. 자, 그대로. 자, 이 어깨 라인을 봐봐요. 그대로 봐. 그대로. 젖은 법이 그대로. 그대로. 자, 이때 이 모양을 보면은 이 어깨가 빠진 듯 하잖아, 그죠? 예, 빠진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고, 이 왼쪽 근육이 여기 당겨가서 이렇게 붙은 거예요. 이렇게. 자, 보시. 자, 이 오른쪽 어깨. 제가 오른쪽 어깨가 점이라 그랬잖아요. 자, 최초 이 어드레스 하면은 제가 고집하는 이 소문자 Y자, 이 소문자 Y자를 그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거.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는 거. 이렇게? 그래야 그대로. 그래서 제가 노턴, 턴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여기서도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 어깨 라인을 흐트리지 말하는 거. 어깨 라인을. 이걸 갖고 많은 사람들이 뭐 회전했네, 안 했네. 예? 예. 이렇게. 니는 뭐 다 돌고 있네.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예,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예, 회전했네, 안 했네.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회전할 의도가 없었다. 내가 이 방향을 흐트릴 의도가 없... 내가. 자, 저는 이제 훈련이 돼서. 자, 테이크 백을 거쳐서 이렇게 많이 하면은, 보시. 제가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목표 라인이면은 자, 오른쪽이 안 달아나고 오른쪽이 안 달아나고 왼쪽 근육이 자, 보세요. 왼쪽 근육이 이렇게 그러면 손이 오른쪽 손을 만날 때 손이 오면은 어깨가 봐봐요. 어깨가 오고 이렇게 허리가 오고 무릎이 오는 거예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손이 여기 만날 때 허리가 조금 또 움직이지 말고 이 점을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움직이지 말고 이 점을 만날 때 이 점을 만날 때 봐봐요. 만날 때 이렇게 허리가 좀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도와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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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와주고 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궤도는 예, 내 가슴 앞으로 이렇게 다닌다. 자 봐봐요. 그대로 저 드레스를 하면은 그대로 응? 그대로 응? 여기서 그대로 응? 그대로 이렇게 그 처음에는 조금 경직돼서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금방 잘할 수 있습니다. 예. 몸을 흐트리지 말고 이 어깨 라인을 중요시하고 한번 설정된 이 어드레스를 버티지 말고 봐요. 손바닥이, 자, 손바닥이 그대로, 테이크 백을 거쳐서, 예, 만세. 그래, 그대로 들면은, 이 오른쪽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길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방에 내가 백스윙을 하고 봤을 때, 자, 본인이 백스윙을 하고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 그대로 가면은 이 배 있잖아요. 코어. 이 코어가 정면 거울에 그대로 보이도록 하세요. 이렇게 예, 배를 이렇게 감춰서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배를 이렇게 후방으로 돌리지 마시고 자 보세요. 그대로 예, 배가 이렇게 흔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흔하게 보이도록 여기서 조금 예, 하체 리드가 되면 하체 리드도
일부러 안 하셨대. 자, 이렇게 손이 가고, 어깨 가고, 허리 가고, 무릎이 따라오면요. 저절로. 이렇게 저절로. 응? 저절로 마지막에 오면 무릎이 오고, 허리가 오고, 어깨가 오고, 이렇게 체가 딱 떨어지게 돼 있다. 이게, 네, 여기서, 그죠. 그대로, 체만 올라갔잖아요. 자, 여기서, 목표라인 여기서, 이렇게 체만 올라갔잖아요. 그죠? 허리, 무릎, 허리, 이렇게 목표 라인에 떨어지면은, 탕, 이렇게 들어오면은, 좀 깊이, 쭉, 임팩트 구간까지 깊이,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릴리스 하지 마시고, 로테이션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한번 쇼다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8번 아연이에요. 56도, 뭐, 피칭, 짧은 글러브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초보자도 할 수 있어요. 그대로, 응? 그대로. 세게 치지 말고, 처음에는 좀 그대로. 세게 치지 말고, 그대로. 응? 그냥 지나간다 생각하고 힘을 가하지 말고 저거요 그대로 이렇게 되지. 이 어깨 오른쪽 어깨 이 어깨를 제자리에 둔다 생각하는 철저하게 제자리에 두고 철저하게 제자리 두고 제자리 제 지금 땡겨온 거야. 이렇게 제자리 두고 탕 치면은 체가 빠져나가도 이렇게 제자리 두고 이렇게 그대로 그 조금만 훈련하면은 이 고무줄 당기듯이 탄력이 생겨요. 그 탄력 고무줄을 여기서 당겨서 탕 여기서는 나가지 말고 당겨는 여기서 놓을 때 허리가 조금. 그러면, 어드레스 각을 그대로 갖고 와보면요. 이 힘이, 자, 보세요. 골반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골반이. 제가 지금 일부러 골반을 이래 연 게 아니고, 이 그립 끝으로 원을 그린다 그랬잖아요. 자, 이 그립 끝으로 원을 그리면은, 이렇게 이쪽 아크가 커지면서 골반이 조금 올라가. 모든 근육이 이 안쪽에 체중이 있고 이 안쪽에 체중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 이렇게 힘이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 조금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예. 방.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예,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우선은 어드레스 삼각형. 가슴의 삼각형만 그대로, 자, 그립 끝으로, 손은 안쪽, 헤드는 바깥쪽, 그대로, 그대로.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를 그 자리에 둔다는 거예요. 몸이 좀 뻣뻣해도 됩니다. 예, 무조건 코어가 나오기 때문에 힘 전달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 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설정하면 이 어드레스를 보세요. 그대로 두고 지금 깨끗하게 맞았어. 허리 하체 뭐 리드 뭐 체중 이동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명 발력 뭐 수직 낙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이 어드레스 삼각형 이 소문자 Y자 이거를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온다. 예. 이걸 자꾸 반복해 보시라. 이때 포인트는 왼쪽 어깨를 제자리에 둔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예.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보세요. 이 어깨를 절봐요. 왼 어깨 조금 왼손이 높고 오른손이 낮으면은 약간 높고 낮고 이렇게 초문자 Y자가 나오잖아요. 이 Y자를 보세요.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이렇게. 자, 이때 두 얼굴이 정면만 보고 계세요. 얼굴이 이렇게 비스듬해지거나, 예? 반대로 안 그러면 얼굴이 뭐 이동하거나, 예, 이렇게 하지 말고 두 얼굴이 반듯하게, 예, 정면을 보도록. 자, 보세요. 그대로, 예, 그대로, 예, 그대로, 그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가시고, 예? 그래서 철저하게 이 팔과 헤드가 가슴 앞으로 이렇게, 예, 가슴 앞. 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예? 그대로, 그대로, 예? 그대로. 여기 보면 쇄골뼈 있잖아요, 그죠? 쇄골뼈가 당겨와서 이 턱을 이렇게 감쌀 정도로 그대로.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쇄골뼈 있잖아요. 턱에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는 훈련을 좀 하면 할 수 있어요. 움직이는 건 힘듭니다. 대부분 가만히 있지 못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연습을 해도 가만 못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거.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그 자리에 있는다. 예, 움직이지 않는다. 예, 그 생각만 하세요. 그대로, 예, 그대로. 자, 쭉. 그대로. 예? 그대로. 예?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노 턴. 턴 하지 않는다. 예. 누가 뭐라 그래도 턴 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쇄골뼈가 턱에 도착할 때, 턱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예, 이렇게 돌리고. 이게 사진을 찍으면은 회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어드레스 각을 그대로 이로 오니까 이게 지금 가슴이 카메라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측면에서 보면은 회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선수들 궤도를 보세요. 다 이렇게 올라가고, 예, 이렇게 올라가. 그대로 이 그리 끝이 이렇게, 예, 올라가는 궤도를 치야지. 몸 따라 이래 가는 회전하는 궤도는 없어. 예, 그래 보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예, 이게 되려면은 어드레스에 생겨. 내가 준비할 거는 어드레스밖에 없는. 어드레스 취하고 그대로. 그 오른발도 최대한 늦게 떨어지면 좋아요. 자, 하체 상체를 그려두고 그리 끝으로 쭉 가서 그대로 와서 체가 빠져나갈 때까지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떨어지면 좋아요. 예? 필드 가보세요. 업다운 있는 데서 이 하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놀면 안 좋아요. 대부분 임팩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대로. 예? 그대로. 그대로. 예. 그대로.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에 질문해 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을 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